이번 산행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산행 들머리 매표소에서 출발해 극경사가 심한 밧줄 구간 1, 2, 3봉을 거쳐 팔봉산의 백미로 손꼽히는 4봉 해산구를 통과한 후 5봉에서 8봉까지 완등하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고만고만한 8개의 뾰족한 봉우리가 사이좋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팔봉산은 홍천강과 어우러져 더 아름답다고 소문난 명산입니다. 초입부터 스펙타클하고 가파른 것 같아요. 계단만 봐. 그렇습니다. 해발 327m에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 높이에도 불구하고 암릉리가 수려한 곳입니다. 송글씨, 여기는 본격적인 암벽 구간이 시작됐어요. 발판을 잘 미끄러지지 않게 밟고 오십시오. 와, 여러분 보이세요? 와! 와, 아직 제 1봉 정상에 오르기도 전인데요. 전망대부터 놀라운 풍광을 선사하는 작은 거인이네요. 시원한 강바람을 느끼며 얼마나 올랐을까요? 드디어 첫 번째 정상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팔봉산 1봉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인정. 갈 곳이 멀죠? 주저할 것 없이 2봉으로 향하는 두 사람. 네,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팔봉산은 한시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는데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체중이! 처음부터 거친 속살을 드러내더니 제 2봉에 오를 때는 거의 암벽 등반하듯 올라야 하는 상황. 2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좋았죠! 깎아지른 절벽과 씨름 끝에 팔봉산의 주봉인 제 2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발! 2봉 도착! 1, 2봉에 이어 제3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행. 그런데 팔봉산엔 평범한 봉우리는 없는 모양이에요. 와, 아름답죠? 저희들은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올라가시면 천국과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꼭 천국이길. 기대감을 안고 계단을 하나 둘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제3봉에 닿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탁 트인 전망.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요. 3봉. 자, 4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역시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와. 여기가 홍천 팔봉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 네. 저쪽에 초코 긴 굴이 보이시죠? 저 조그만 거? 네, 조그맣습니다. 해산굴 도전? 도전! 제 4봉을 눈앞에 두고도 편히 오를 수 없는데 왜 백미로 손꼽히는 건지 궁금하던 그 순간 몸소 보여주시는 정대진 산악인입니다. 오, 선생님 멋있어요. 우와.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송글송글 씨는 과연 이 좁은 해산굴을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떡해! 산모가 애를 낳는 고통! 우와! 송글이가 태어났어요! 4봉! 뿌잉뿌잉! 5봉은 또 어떤 모습일지 불안과 기대가 엄습하는데요. 우와! 가파른 내리막길! 4봉에서는 내려서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송글송글 씨,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 대박! 오! 뷰가 좋죠? 네! 오! 홍천강을 품었어요! 고군 분투 끝에 마주하게 된 5봉 정상만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전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서는 길.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와, 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그림 같은 하늘과 구름, 산과 강의 향연이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집니다.
완등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팔봉산을 비추던 해도 저물기 시작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눈물 나. 어때? 네. 구름인지 산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모호해서 더욱 감동스러운 순간. 팔봉산은 어떤 계절에 어떤 봉우리에 올라서도 기꺼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내어주는 고마운 산입니다.